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쪽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니, 이따 내가 돈 받으면 하나 줄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전생에 지은 너고 그게요 무서워 가까이 가는 길을 한나라 길에 산새가 울면 갈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와 열사열의 깊으신 그뜻 팔공산 나는 알겠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옥이님 고마워요. 알자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벤츠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야, 알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은 깊은데 가까이 가는 길을 멀기만 한데 어머나 감사합니다. 길순이 할 길 없어 아쉬운 태운에 약사열의 불 높으신 그때 팔공산나 나는 알겠지. 어머야 아니 지금이나 내가 진짜 허리 꼽으려고 내가 앞으로 끈을 준비를 했거든요. 뭐 요즘에 일이 없다 보니까 허리에 꼽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어? 언니, 언니가 내가 10,000원 줄게. 하나만 꽂아주세요. 아, 앞에 끈 있어. 우리, 아이고, 고마워. 우리, 우리 오랜만에 마금산에서 보고, 오랜만에 보니, 그죠? 하면서 삥땅 치지 말고 잘 꽂아줘요. 내가 몇 개 들어왔는지 다 알거든. 아이고. 아우 세상에 우리 대구 용규와 희망님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 울지마. 나 혼자 살짝만 볼게. 내가 요즘 하는 거 고기만 있어요. 오늘 뒤에는 없네, 내가. 와, 세상에. 그래, 앞에다. 그래야지 많이 접받은 줄 알지, 앞에 가면. 뒤에는 찍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이 선생님들 뒤에는 찍지 마셔요. 혹시 단장님 요즘에 장사가 안 되니까 떡집하셔요? 아니, 안 그래도 뭐, 스나 그렇게 엎드리나 다 티나요. 그냥 편하게 다니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다음 곡으로 하나 더 할게요. 떡이 안 팔리네. 떡이 안 팔려요. 내가 들고 나가봐 잘 팔리지. 아니 아니 왜냐면 손님들이 그거 사는 건 줄 알고 우리 또 팬분들이 대구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떡도 해오시고 같이 나눠 먹자고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드셔요. 마음의 표시니까 또 출출하시니까. 아 진짜 얼마나 우리 진짜 회원님들이 착해요, 그지요? 다 꼽았어요. 어머, 한 번. 어디 가요? 또 다 팔았어요. 아, 잘 가요. 어, 내가 세상에. 사실 제가 신발을 하나 요번에 좀 이쁘게 신으려고 유리구두를 하나 샀어요. 그러고 내가 요번에 저기 결혼식 때 내가 높은 구두를 한번 신어봤고 소원이 내가 다리를 조금 더 길어보는 게 소원이어갖고 늘릴 수는 없고 신발 굽을 높은 걸 신었는데 그때 결혼식 때도 힘들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했는데 겁나 힘들어요 지금. 그래갖고 나 지금 막 힘을 바짝 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요즘에 또 저희가 비대면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송 보시고 일부러 진짜 나 진짜 방송 너 저기 쪼꼬야 놀자 쪼꼬 아시는 분들 엄마 아우 저 뒤에도 신선한 언니가 아는 채 하네. 아우 그래요. 이따가 꼭 내가 그랬죠. 방송 보고 가갖고 다음 방송 때 소통 방송할 때 엄마야 나 갔다 왔어요 이런 거 하면 패치 기분 나고. 그러니까 님 말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너무 진짜 오늘 설레었거든요. 아까 차에서 분장하면서도 소통 방송 했지만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늘 이렇게 영상에서. 근데 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방송할 때 정말 같이 응원해주고 저 힘을 아까 우리 백형원님도 막 울고 가셔갖고 저도 막 눈물이 나갖고 아주 저기 했는데 여러분들 그 윤정이 요즘에 힘 많이 내라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은서 엄마 윤정이를 열심히 거듭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좀 신선한 걸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됐으면 막 주세요. 난 이게 좋아. 다같이 다같이 한 바퀴 돌아야 돼. 안 맞춰. 새벽비가 주름주름 찔려시네. 새벽비가 주름주름 찔려시네. 정말 나는 덤비다. 새벽비가 주룩주룩 입을 여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얼굴을 여시네. 삐삐삐삐 경남이고 새벽차는 떠나갑니다. 요즘에 좀 안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네. 전화. 내 두 번째 시간. 들고 칙칙칙 기차로 달려가는 엄마야. 힘을 들고 칙칙칙 가끔씩 달려가네. 삐삐삐삐 별을 남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간다. 내 말이 좋아. 그래 가자. 이 오빠 엄마야 이제 댄스 또 해야지. 이 오빠 뭐야? 엄마야
그치? 어. 아우 어쩌면 내가 해도 내가 내 목소리가 기대기가 엄청 아픈데 조절이 안 됐어. 여기 조금만 아 여기가 좋네. 만원 줄게요. 자 단장님이 그래도 아우 주문 꼬박꼬박 다 받으셔요. 나 같으면은 이게 개원분 받을 일기 오면 아유 뭘 주냐고. 나는 여기서 많이 버는데 세상에 나 실컷 놀다가 와가고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또 받아요 또. 아유 어떻게 한번 더 할게요. 네. 네 이번에는 내들리로 한번 더 할게요. 내들리로 하모요 하모요. 아니 엄마야 엄마요. 나나나나나나 내가 홀가 잘 안 들어. 괜찮아. 유튜브 보고 항상 유튜브 보고. 아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메들리 하나 신나게 우리 다 같이 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제 노래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제 노래 내님바라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요걸로 내님바라기 하고 메들리로 우리 다 같이 젊으신 분들 다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좋아하시는 곡으로 제가 메들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지요? 네. 우리 저기 언니 우리 지금 닉네임 변경 안 하셨죠? 했어요. 뭘로? 금옥이. 아 역시 어울린다. 우리 금옥이 언니 우리 마금산에서 언니랑 나랑 했던 거 있잖아. 잠깐만 와봐요. 우리 메들리 이제 준비하기 좀 잠깐만. 그동안에 진짜 살 많이 빠지시고 관리 잘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자 준비 운동 박수 세 번 시작. 그렇지. 어머 잘한다. 자 손을 양손을 쭉 이렇게 펴보세요. 이거 건강해지는 거.
그래야 되죠. 나보고 맨날 진짜 내가 방송하면 어머 피부 그렇게 좋아지는 비결이 뭐 나 이거에서 좋아져 미쳤네. 자, 좋아졌죠. 자, 양손을 하늘을 퍼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막 흔들어 막 흔들면 손이 손가락이 시원해요. 그때 사사사살 내리면서 주머니에서 5,000원씩 막 그래요. 매듭이 할 때 요거 한번 할게요. 갑시다. 1년이 지나도 천년이 가도 죽어도 사랑하는 꿈 사랑한다고 마음만 속여도 그것도 사랑인가요 넌 이렇게 입술을 스치고 간 사람 내 마음을 빼앗아간 사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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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물어봐요. 대단하네요 진짜. 아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니 근데 이 분위기가 좋긴 좋은데 김장 오빠. 엄마야 오빠야 내님바라기 처음에 한게 내님바라기였는데 아 이거 아 그거값이라고 역시 우리 총알 오빠야가 태양 나왔어. 불나방 평행선 역값 아 수고한 값 고마워요 우리 정말 진짜 역시 우리 총알 오빠야. 우리 총알 오빠야. 진짜
우리 한이님 한 번 더 나와야 되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오빠? 요 깜짝. 아니 이게 마지막에 이거 아, 이따가 족발랑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이렇게 다 해요. 일명 우리가 물 좋은 오빠라고 불렀지. 아유 너무 고마워. 근데 여기 다 이렇게 다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꼬마 애기 세 명이 막 내가 노래하는데 나를 뚫어지라고 쳐다보면서 박수를 쳐주는데 혹시 내가 순간 노래하면서 그래서 쟤네들이 나를 알구나 하나 제 친구인 줄 알고 박수를 쳐주는 건가 아 막 팀 걱정이 되더라고. 혹시 우리 애기들 나 알아요? 모르지? 그래 친구를 쳐다보는 거 맞다니까. 어쨌거나 뭐 친구를 생각하든 뭐를 생각하든 그 여 있잖아요. 나 너무 고마워서 그냥 세 개 우리 언니가 입 막았으니까 세 개만 내가 일단 나 지금 많이 벌었으니까 이따 까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애기들 먹으라고 이거 괜찮아요 입에 안 달라붙고 엄마 누구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나도 앞에 있는 애기가 몇 살이에요? 앞에 딸내미 몇 살이에요? 6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 딸내미하고 비슷해 보이더라고. 그래요. 고마워요. 혹시 대구 살아요? 아 그래요? 그 아빠랑은 어디 가셨어요? 아빠는 일하러 가고. 나는 우리 딸 이제 대구 생길 때 누가 뭘 주면 절대 내가 도시 내 딸한테 누가 뭘 주고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물건값 다 갚아주고 댕기거든. 근데 내가 그러지는 않을 거니. 아니 우리 딸이 하도 팬들이 많이 있고 누가 얘가 이제 공연장만 우리가 데리고 나오면 우리 딸이 그래 막 그러면 이제 다 아니까 우리 딸은 다 아니까 막 물건 지가 이제 다 뭐 갖다 뭐 아무거나 다 집어갖고 하면 우리가 다 이제 저녁에 계산하고 댕기거든요. 내가 또 그렇다는 말을 얼른 토꼈어?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내 딸 같아서 나이랑 비슷해서 내가 준 거예요. 농담이에요? 나 내일까지 있으니까 내일까지 갖고 오면 돼. 오늘 불안해서 죽겠네. 괜찮아. 예? 잘해요? 최고요. 아이 괜찮아요. 그 5천원 띄어 먹었어. 언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야 저 언니 뻔뻔한 게 끝까지 대단 말해. 자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다 같이 와 혹시 이거 장군 신경서 불러도 될까요? 아 지금 제가 노래 한 번 더 부를게요.
내가 대줄게. 오늘은 내가 영어는 몰라갖고 아 이거야? 고마워요. 우리 아침에 살린 감사합니다. 왜 자꾸 이런 거 들어주는데? 섹시한 거 있잖아. 섹시한 거. 아, 정말로. 어휴, 그나저나. 장구 치는 거 그냥 노래하면서 그냥 했는데, 어? 그거 있잖아. 어휴, 어, 그렇지. 괜찮았어?
나와 이제. 아이고 근데 어떻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세상에 고마워요. 근데 오늘 또 일부러 아주 내가 장구 치면서 노래하면서 보니까 전부들 나를 엄마야 저 쫓겨나게 웃음을 하고 저러고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보니까 몇몇 분들은 나를 너무 잘하시기에 어머 나는 열심히 신나게 하고 있는데 막 누군 여기서 눈물이 나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네. 내가 창피한 게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몇 분이 계셔. 아유 그래도 이렇게 그게 다 사랑인가 보마 진짜 사랑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른 노래 하나 더 할게요. 다른 노래 나 안 한 거 뭐가 있지? 혹시 우리 여기 제가 아까 처음에 일부러 나올 때 갓바위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또 대구에 관한 노래를 또 제가 많이 몰라가지고 아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불러봤는데 혹시 뭐 저기 우리 엄마 아버지들 그런 노래 좋아하셔요? 그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좀 느려 터진 건데 그런 거 좋아하셔요? 요즘에 우리 방에서 유행하는 건데 쪼꼬를 지켜주세요 하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그 노래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신나는 걸로 할까요? 좀 느린 거 한번 하고 신나는 걸로 또 하고 그럴게요. 아셨죠? 네, 분위기상은 안 맞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이 저 윤정이를 지켜주셔가지고 윤정이 쪼꼬가 많이 또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곡으로 우리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 엄마 뭐 걱정 근심이 있어요? 누구세요? 나를 쳐다본 게 엄마야. 이런 표정. 아 바람이 불어가.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나는 자고로 집구석에 우환이 없어야 되네. 그지요? 집구석이 편해야 다 편한 거야. 절대 우환이 있으면 안 되네. 내가 봐봐. 우리 집구석에 우환 생길 뻔한 거 내가 다 물리쳤잖아. 잘했다고 박수하면 됐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한번 올려드리고 나서 왜 벤츠는 뭐 왜 울하나? 울 안 하나? 좀만 기다리. 내가 오늘 시달릴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옆에 이빨 마저 빼라 했잖아. 우리 저 벤츠님이 입에 가운데 이빨이 하나 없거든. 저기서 우리가 논산에서 부킹을 시켜줘갖고 여자분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모텔을 우리 숙소에 같이 잤나봐. 엄마야 그 언니야가 소리가 안 마이 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야. 그 우리가 그랬어. 내가 우리 신랑한테 하느님한테 엄마 여보 벤츠가 상당히 여기가 큰가 봐. 그거 아니야. 엄마 진짜 막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엄마 조금 있으니까 막뭐 삐뽀삐뽀하고 막 난리가 났어. 내가 속으로 엄마야 저 새끼 덮쳤는갑다. 여자가 싫은 거를 덮쳤는갑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빨 여기 하나 빠졌다 했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하지? 젖꼭지가 끼었어요. 엄마 이러다가 젖꼭지가 여기 이빨 낀 거야. 그 여자 젖꼭지 상상을 해봐. 그게 뭔지 알겠죠? 이게 끼어갖고 그게 안 빠져가지고 여자가 얼마나 아프겠어. 생각을 해봐봐. 뭘 난리가 나가지고 내 옆에 내가 쫓아갖고 내가 벤츠를 옆에 마저 뽑아주려고 했다니까. 그게 해결을 그렇게 했지. 그래도 다행히 119가 와가지고 그 언니가 이 언니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언니 정말 미안한데 다음에 남자를 말탈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빨 먼저 확인을 하고 만나라 그랬네. 그죠? 사실 저는 적극지 하나 없어. 아이, 수술해야 돼. 자, 여러분들 저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공연장의 밖에서 없어갖고 요즘에 비대면으로 다시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 다 더 잘하시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개인 자기가 채널을 비대면으로 그냥 소통방송하면서 노래 음방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다가 좀 이제 또 그냥 공연장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또 음방 사무실을 또 우리 짱구한테 또 이렇게 인계해주고 또 이렇게 소통만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도 진짜 노래도 너무 하고 싶고 우리 팬분들도 노래 듣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음방할 공간이 없어요. 사실 우리 언니나 우리 형부는 또 이렇게 공주에 개인적으로 또 음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또 이번에 이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공간을 꼭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노래도 같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뵙기를 저희가 기원 드릴게요. 노래 듣기 싫지는 않지요? 그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 곡만 더 하고 너무 길게 하면은 맛이 없네. 그리고 우리 이제 한번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죠? 우리 총알 오라버니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또 한이님 붙이는 거 한번 봐야 되네. 그지요? 나 잘했지. 좋아, 머리가 좋아. 날 이렇게 꼬셔놓으면 한이를 부르는 줄 알거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조금 노래 한 몇 곡 하고 이번에는 우리 아까 못했던 거 아까 이제 좀 일찍 하느라 단장님 맞다 우리 최세라 단장님 노래 몇 곡 하시고 이제 우리 한이님 나와가지고 내가 요즘에 막 불안하잖아. 봐봐요 한이가 누군지 아시죠? 봐봐요 세조대가 겁나 잘생겼잖아. 그래갖고 막 손 탈까봐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엄마야 진짜 한번 안아드릴까요? 어쩐지 아이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쩐지 자태가 틀리시네. 그거 내가 추워서 그런데 그 숄 남은 거 있으면 하나 주고 가셔요. 아이 우리 은보라님 그 가수 은보라님이랑 많이 부르시잖아요. 엄마야 그러면은 저기 우리 은보라님 노래 한 곡 하실래요 이따가? 그래요 우리 이따 엄마야 은보라 뭔가가 자태가 틀리더라니까 엄마야 가방에 구자에다가 엄마야 나 요즘에 이름 엄마야가 내가 엄마야 엄마야 저 주인공이 엄마야 우리 햇돌 상임위원장님 햇돌이 햇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가쳐도 우리는 다 똘자 돌림이에요 우리 회원님들이 햇돌 짱돌 잣돌 침돌 또 뭐 있지 또? 딸돌 우리 딸돌 나는 내가 좀 발음을 잘해야 돼 쪼돌 쪼꼬의 그 쪼돌 훈돌도 있고 우리 훈돌도 있고 우린 전부 똘자 집안입니다 우리 회원들 다 우리 회원이 되려면 똘자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들만 우리 그 멤버가 있어요 그 칠공주판 이렇게 해갖고 예, 누가 뭘 건드린다 그러면 대가리 다 뜯었대요 그런 거 있어
아, 요래, 요래, 막, 막, 나는 요, 이렇게, 난 요래 양쪽으로 잡아 뜯으면 딱 올 줄 알았더니, 우리 십돌님 저분이 뒤통수를 잡아야 된다고. 요번에도 나 같이 쫓아가서 나보고 대급박 뜯자는 거 내가 참았네. 잘했어요. 자, 그럼 한 곡 더, 뭔 노래를 한 곡 더 하고, 미녀 네, 그러면은 나 이름. 미녀 메들리, 미녀 메들리. 아, 미녀 메들리. 엄마야, 어찌 알았을 것도. 함 듣고 가야 된대. 아, 함 듣고 가실래? 그래요. 그럼 미녀 메들리. 예, 그러면 미녀 메들리 한번 갈게요. 근데 혹시, 뭐, 아까 칫솔 같은 거, 비누 같은 거 샀어요? 칫솔 사요, 칫솔. 칫솔 잘 삐라요. 엄마야, 엄마야. 칫솔, 칫솔. 사실 칫솔 있잖아요. 아까 파는 거 다 중국산이다. 지금 내가 파는 게 국산. 그때 뒤에 보면 딱 써 있어. 코리아. 나 영어도 잘 안 해. 코리아 국산 칫솔 10자리에 만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택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 뒤로 오신 분들 우리 칫솔은 뭐 선전 안 해도 더 잘 아시네. 예, 그래서 미녀 메들리 한번 하는 동안에 우리 최설아 단장님이 한 바퀴 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스! 좋다! 온 땅을 내긴 한복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알아? 언니 여기서 알았어요. 아 여기서 알았어요? 네. 난 사실 아, 얘기 아니잖아. 오빠야잖아. 오빠야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배경님이 또 물건을 또 이렇게 자주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예, 택배로 받아 쓰시는데 아유 고마워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오빠야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누구십니까? 뭐랄까? 차이비신? 아, 파일진? 아, 차일준! 아, 아까 온다고, 저녁에 온다고 했던, 친구예요? 친구 어디 갔어요? 누가 차일준이에요? 옆 친구네. 같이 봐요, 우리 채널 보고 있어요? 아니, 너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떠오십시오. 지금 괜히 여기서 한다 그랬나봐. 아니, 나 엄청 잘생긴 줄 알았거든. 웃자고 하는 소리, 그래요.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그래도 나 진짜 고맙다. 와서 이렇게 하길래, 분명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이긴 하는데, 근데 저녁 때 나 보러 온다고 했잖아요. 나 몇 시에 하냐고. 그래, 난 좋아하는 남자들 다 그렇지, 뭐. 미안.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래도 소통해주고, 이렇게 와. 소통해주고, 이렇게 또 와서, 그래도 차해주냐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혹시 만원 갖고 왔어요, 만원? 만원. 안 갖고 왔어요? 다음부터 그냥 유튜브만 바라보지 말고. 나 너무 솔직했나? 카라님. 엄마야. 엄마야, 안녕하십니까? 엄마, 카라님. 카라님, 어쩐지, 아까부터 막 아는 책을 하시려고 그러나. 전부 막 우리 방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보면, 아까도 막 이렇게 보니까 전부 명품들을 입으시고, 막 전부 때깔이 좋으시네. 영어로 카라 했는데, 우리가 무식해갖고 영어를 몰라. 그래갖고 영어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안 부르거든. 모르니까, 네, 영어님 안녕하십니까? 그거 땡이야. 근데 한글로 바꾸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불러드리거든. 진짜 너무 좋네요. 그래도 방송에서 이렇게 보시고 일부러. 제가 일부러 막 그랬어요. 와서 꼭 몰래 보지, 보고 가지 말고 나 누구라고 아는지. 그럼 나는 또 진짜 나, 쪼꼬한테 나 누구라고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그렇지. 나는 좀 알아야지. 그래요. 가시길 바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약속 드린 대로 이제 저는 또 내일도 하고 그러니까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우리 또 여기 공연장에 또 털 잡고 계시는 우리 채설아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채설아 단장님 노래 몇 곡 또 해드리고 우리 한 혹시 근데 우리 앞에 언니 나를 몇 번 본 적 있지요? 어제 교동시장 나를 봤잖아요. 어제 교동소 지금 짓진 않아고 거기 가면 더 이상한 데 나오는데 그냥 교동시장으로 가라고 하셨던 닉네임 장혜경님. 신호등 건너라 했잖아. 그러니까 신호등 건너라고 한인님 왔어요. 그러니까 장혜경님 때문에 지랄하고 몇 바퀴를 돌고 몇 바퀴를 돌아 누구야 그 만두 어디 오뎅목으로 가라더라고. 그래갖고 계속 이 책만 보고 오뎅목으로 갔다가 지랄하고 뭐 다시 이상한 데를 자꾸 가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돌려갖고 왔는데 또 신호등을 건너라고 우리 막 얘기야. 너무 감사해요. 어머네야 우리 곰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곰이다. 곰이다. 내가 좋아하는 오빠야 왔다. 오빠다. 뒷대기가 안 들리나 봐. 그래요. 자 그러면 한 곡. 아니야. 이제 나는 그만하고 우리 채설아님 할게요. 사실 이제는 추워도 못하고 있어.